첫 번째 포인트. 오이 뭐 한참 나간다고 하시더니 바로 그냥 나가시네요. 한 5분? 출발한지? 어 믿고 있다가 장갑도 못 끼고. 어허 이거 많은 기대는 안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어이구 난 한참 나간다고 그러셔갖고 비 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수신 깊이 가지 말라 그랬더니 아 전에 아버지가 원래 여기서 개파야 포인트는 좋아 보이는데 그때는 살인데 와 바람 장난 아닌데 형님. 수천가? 수천가? 아니 아니 어제는 되게 절박했어. 낚시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계속 가고. 그렇지. 유일하게 출전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예 뭐 출전했어도 됐네. 조카가 있지 조카. 네, 뭐 있겠죠 이제. 아직 극초반인데. 아우 기온이 내려와서 칼바람이긴 한데 뭐 이 정도면은 서해처럼 파도가 굉장히 넘칠대는 것도 아니고. 자 출발지 근처에서 하시다가 조금 멀리 왔습니다. 좀 얕네요. 문어? 문어. 우와, 뜰채. 아이. 아, 컸는데. 아이. 아이, 무시. 뜰채가 뜨겁네. 아이, 키로 5번데. 형님 문어 나오네. 저도 문어에 돼 있다 그러면. 형님 문어에 문어 일단 잡고 봐야지. 자 연습이 안 돼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형님이 일이 온 지는 한 2-3일 됐는데 연습을 안 했어요. 실전에서 좀씩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해서 뭐 좀 늘려보자 했는데 오선이었습니다. 바람이 엄청나서 네, 오른손이 너무 감각이 없으니까 문어 채비는 좀 무겁고 하니까 양손을 좀 써보려고. 와 형님 25호추가 둥둥 떠내려고. 자 기어비는 5.5대1 그래서 문어 낚시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와 추 이걸로 안 되겠어. 추 이걸로 안 되겠어.
수가 너무 가볍네. 몇 톤 썼어요, 총? 25. 25, 어림도 없어.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같아. 막 후두둑둑 하더라고요. 아니, 문어가 자꾸 저기 했나? 지금은 또 후두둑 안 하네? 야, 왼쪽으로 방을 가네? 예. 야, 가구야. 성대야, 성대. 성대네, 성대. 와. 누나예요, 형님? 어? 누나? 선장이 문업에 3년 만에 대기로 장대 잡으시는 분 처음 봤답니다. 선장님, 이거 회떡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요. 예. 매운탕 막걸리 먹을 수 있어요. 아... 매운탕 끓인 거 맛있어요. 선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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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래기? 예. 어. 한 불로 채울 수 있나요? 오, 그래요? 호래기랑 화살 좀 보지 못해, 화살. 이야. 네. 회는 못 먹는데. 아, 그래? 예. 이게 아가디 하시잖아. 천만만 좋았어. 자, 아, 오른손이 정말 쉽지 않네요. 어, 여기 완전 천국인데, 아까 이게. 네. 오늘 누가 되죠? 네. 문어네 무조건. 딱 깔아놓으면 알아요. 뭐 4개 더 크게 말할 게 없이 놓이셔가지고 내가 제일 큰 거 갖다 깔아놔. 그 다음 거 갖다 개. 그럼 딱 나와 사이즈가. 아, 죽다리 문어 잡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이래야지 재미가 좀 나지. 자, 갑자기 낚시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내기에 당한 거 아니야? 와, 이게 오른손이 힘드네. 어? 오른손이 힘들어요. 안 된다니까. 내가 오죽해만 바꿨겠냐. 한 바람. 재밌게 돼갑니다. 갑자기 뭐 상금도 걸리고 낚시 대회가 돼버렸어요. 오른손 적응도 안된데 이거 어떻게 하나. 와, 30포츠에 적이니까. 진짜로 적응 안돼. 아니, 릴을 이거밖에 안 갖고 왔어. 릴링도 안 되고. 와, 이게 애기가 크고 하니까 뭐 사실. 예. 자, 가지채비는 문어채비에서는 포기. 자꾸 엉키기만 하고. 왔다. 좋지. 이 맛이야. 어? 통발이네. 아씨. 아유, 어떻게 통발이 이렇게. 와. 문어는 대박이고. 문어는 아니야. 문어는 아니야. 밧줄인가? 밧줄은 어느 정도 올라가도 안 올라가. 네. 줄은 풀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지금 안 터뜨리고 건져보려고. 아이, 어쩔 수 없어요. 한번 걸리면. 잡으셨어요? 어, 문어. 문어. 아이고.
형님 추 30% 썼어. 난 30%야. 형님도? 아니 가보시면 아니 문어 위에 가지채비 뗐어요. 어 너무 이거 확 채면 안 되는데. 예. 아 이게 제가 오른손이 오늘 처음에 히트. 히트. 쭈꾸미인데? 어 저기 또 히트네. 쭈꾸미다 쭈꾸미. 쭈꾸미 맛이 들어왔냐? 쭈꾸미가 얼마예요? 저기 들어왔지. 야 쭈꾸미 맛이 들어왔어. 알쯤에 알이 아직은 예. 체감이랑 실제랑 바람이 없더니. 네. 그러게 바람이 없었는데 왔어. 이게 진짜 문어다. 크진 않은데? 예. 네. 아이고 작다. 어, 일단 1등이네. 야. 형님, 오른손도 잡히는데? 아우. 자 문어 한 마리. 아 오른손 정말 힘드네요. 적응 안 하려다 하니까 집에서 릴링은 조금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팔이 안 되더라고. 예. 아 지금도 이 팔꿈치에 견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어 갑자기 이게 소규모 대회가 돼버리니까 문어 낚시가 즐겁네요. 히트다 히트. 예. 네. 내가 쭈꾸미 사이즈 작은데? 쭈꾸미 1등은 뭐 없나? 릴링이나 콩콩 찍는 것보다 견착이 제일 관건이네요. 이 오른쪽 훈련하려고 했더니. 그냥 한번 들어봤어. 릴링도 가끔 해줘야 되니까. 이야 쭈꾸미가 느껴지네 오른손으로. 아 쭈꾸미 대단한 거 아니야? 쭈꾸미 신기하다 그러지. 야 뜻이야. 나 야 아니 훅이 이만한데 하긴 부스러기도 똑같지. 에? 오 형님 왜 소리소문 없이 히트. 이야 개시하시더만. 사진 조금만 찍겠습니다. 아 얘도 팔이 아프네. 어? 팔이 아파요. 예, 반갑습니다. 핸들도 안 했는데, 릴링도 안 했는데. 잘 먹었습니다.
쭈꾸미인가? 그래. 쭈꾸미, 쭈꾸미. 아, 떨어졌다. 어? 쭈꾸미. 안 떨어졌네? 그 쓰레기 달자마자. 30보여. 30포입니다. 아, 저는 형님, 시중에 파는 것보다 제가 만든 구슬레기가, 그러니까 쭈꾸미 터에 가면, 예, 이 구슬레기 있으면 무조건 쭈꾸미인 것 같아요. 쭈꾸미는. 예, 알쭈꾸미 때 좀 기대돼요. 그래서. 작년에 초기자 형님이랑 가가지고 12월에 여수에 쭈꾸미, 알쭈꾸미 치러 가. 와, 진짜. 입질이 와요, 구슬인데. 훅을, 트래블 훅을 3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다 다 떨어지는 거야. 그때 형님이랑 갔던 걸로 알아, 제가. 예. 그 올라가 그냥 바꾼 거지. 예, 예, 육발 낚시로. 그때 질린 거예요, 바늘을. 아, 씨. 아. 야, 내가 말했던 내가 죽이냐? 그러네. 1마리구나, 쭈꾸미인데. 1마리. 그러네. 1마리 1등인데? 1마리 1등. 쭈꾸미인가? 아니, 횟수도 일부러 한 번씩 해줘야 되겠어. 릴링 연습되냐고. 어? 아니, 좋아요. 오, 뭐야? 히트! 야, 10만원 땄다. 아, 진짜로 10만원 땄다. 진짜요? 와, 이거 키로급이다. 어, 물론 들어가. 어, 지금까지 장원이요. 1등이야, 지금. 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지, 지금까지 장원이야. 오, 뭐, 왜, 양쪽에서 히트야? 큰 거다, 이거. 스커트를 띄고 애기를 다룰까? 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형님. 문어밭이다, 여기. 저도 히트요. 너도? 네. 네. 형님, 제가 장원 같은데? 네. 형님, 이게 800 아니면 키로야. 형님, 한 마리 걸어도 이런 걸 잡으셔야지. 형님, 어복은 제 거라니까. 오! 형님, 가보징어 보죠, 가보징어. 오, 저기. 신발자. 와, 신발자이다, 진짜. 와, 이거 콧바람 쐬러 왔다가. 콧바람이 아니라, 이거. 사람이 달리게 생겼네. 와, 왼손 릴링 하니까 진짜 조리대가 막 춤을 추네, 릴링 할 때마다.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와. 여기저기서 그냥 춥다고. 더군다나 형님 말씀대로 핸들 길이를 길게 그냥 이렇게 해놨더니. 핸들 짧게 해야 돼. 기업이도 낮은데 진짜 짧게 할걸 그랬어.
꾸미의 확장 버전. 내가 한번 감아보는 거죠. 아님 말고. 이야, 이거 오른손잡이가 왼손 쓰는 거랑 느낌이 똑같습니다. 이거. 머리도 움키고. 뭔데 이거 파고기가 안 달려? 형님 이거 만약에 무너면 장원이다 이거. 에? 통발인 것 같아 근데. 아 통발이야. 씨. 통발이 통발. 통발에 무너뜨린 거 아니야? 모르지. 에이 통발이다. 통발. 잠깐만 잠깐만. 대체 예예 예. 뜨거운다 와 내 바늘 걸린 것 같다 와 통발력이 들어갑니다 예 문어 와 놀래 놀래 와 일정 야 대박인데 야 놀림이 봐 야 전 다 필요 없어 문어만 필요 있어 오. 그래? 놀림이네 어? 아, 알았어 문어 가자 야 소라도 어서 소라는 져주시고 와 놀림이 해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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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예 한 마리예요 오우 소라 야 소라 엄청나게 많아 아닌데? 그런 것도 있어. 없냐? 우와. 땡기나 끊어진 바 이게. 네, 땡기나 끊어진 바. 아쉬우시겠다. 통발이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안 땡기신 거지. 아니, 제가 원줄이 2호예요. 형님, 가위 좀 있으세요? 가위? 어. 가위 없는데, 요거 몇 쪽 바위 요거? 아, 그걸로 안 될 것 같아. 탁으로 끌어 먹었습니다. 그렇죠. 문어 낚시 하시면 무조건 2호 정도 이상은 서주셔야 돼요. 야, 1등 맡아놨네? 어? 모르겠어.
예, 맞습니다. 키로 되겠어요. 예, 넘겼어요. 야, 그렇게 큰데 깜짝 놀랐잖아. 아, 형님, 저 죽는 줄 알았어, 땡기는데. 역시 원줄이 긁어야 돼. 예, 이것도 좀 잡았어요. 맞습니다. 아, 선장님, 이제 통발 나와도. 예, 통발 나와도 올려야 돼. 예, 예. 느낌이 통발이라도 무조건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통발을 잡다니, 진짜. 아, 나 팔 지금도 후다거려. 어? 야, 방향? 아니요, 이게 니들 자체는 힘이 딸리지 않았어. 제가 이 파핑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두 손으로 이렇게 한 거지. 아, 이 통발 말고 한 마리 걸어내야 된대, 진짜. 자, 여러분 보셨죠? 통발이라도 건지시려면 2호 이상 통영 여수는 물발이 세가지고 원줄 긁으면 불리하실 수도 있는데 추를 무겁게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원줄은 굵게 쓰셔야 됩니다. 요건 문어다. 쭈꾸미 아니면 문어예요. 근데 작은 거래. 이거 뭐 릴링은 잘 된다니까, 이거는. 힘은 안 떨려요. 예! 와, 오늘 성대 두 마리째. 예, 이거 들여? 저도 아까 괜히 버렸어. 아이씨. 매운탕 맛있다는데. 매운탕 맛있대요. 그냥 이건 후두둑도 안 했는데. 아니, 이건 느낌이 너무 확실해. 아우, 손실은 돌려야 돼. 제 어복으로 또 한 마리 잡아드려야 되겠네. 아우, 왼손이다, 이거. 어? 왼손, 아. 왼손이 좋지? 예. 네. 어, 형님, 근데 금콩이 무겁네. 어? 금콩이 무거워요. 한성의 조합이네 이거. 참로드의 금콩. 와, 진짜 빡대다 이거. 어? 진짜 빡대야. 그게 제일 빡대야. 예. 뭘 빡빡해. 그래서 인기가 많지. 없어서 못 파는 거야. 국민 때 국민. 형님, 추 30호 맞아요? 네? 이거? 예. 어? 아니, 똑같은데? 응? 똑같아. 그거 날려. 조금 날려요. 근데 배가 지금 도니까. 됐어. 오우. 따뜻해졌다, 이제. 노가다 장갑. 예, 아, 좋아요, 그거. 여기 지금도 사령도예요, 형님? 사령도요? 여기 지금도 사령도예요? 아, 갑오징어도 치고 싶은데 종목을 딱 이렇게 정해놓으시니까 갑오징어를 못 치겠어요. 야, 이게 그걸 치는 순간. 아니, 못 쳐. 놀래미 형님, 회보다도 되게 찰져요. 어? 놀래미. 어? 지금 금어기 아닌가? 맞다. 금어기인데? 응, 금어기야. 저기 놀래미야. 지 놀래미야. 아니, 아니, 놀래미. 이게 지 놀래미. 아니, 전체가 다 아니야. 근데 이게 지 놀래미거든. 방파제에서 잡히는 거. 이건 형님 방생해야 돼. 아, 나 깜빡했었네.
이탈리아는 모르겠어요. 카디프? 카디프 5.8 대 1이요. 저게 더 좋은 거잖아. 아, 뭐 더 좋은 건 아니죠. 이건 더 낮은 거지, 여기. 5.5 대 1이요. 예. 연말PC가 몇인가? 그것도 5점 될 거래요? 5점 될대. 예. 아니, 제가 적응만 하면 진짜 잘 감기겠어. 적응이 안 됐어. 이야, 이건. 우와. 야. 선장님! 일체조. 오! 아, 그렇게 안 크네? 와! 아, 뭐, 등이 좀만 한데. 아, 죄송합니다. 예, 네, 키로는 되겠다. 키로 안 될려나? 에이씨. 한 6, 700? 아니, 네. 아우,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어, 손맛 좋은데, 형님? 오른손으로 하니까 손맛 좋아. 아, 아니, 아니. 예, 네, 지구 같아. 아, 구슬액인데. 네, 구슬액인데. 에이, 이런. 아이고, 통째로 날아갔네. 몇 개 없는데. 쭈꾸미인가? 쭈꾸미, 쭈꾸미. 아, 이야, 이거. 오늘 송대 많이 잡네. 형님, 웬 말 잡는 거 있어? 형님, 너요? 응. 어? 오, 이거 위협적인데? 오, 니리 안 감길 정도야? 오. 선장님. 이야, 크다. 오, 자력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당장 비교해봐야 되겠는데? 그러게. 와. 아니, 두께도 크다. 당장 비교해보자. 아, 근데 안 되겠어, 형님. 깜냥으로. 안 되겠어. 이거. 해봐. 근데 안 되겠어. 두께도 크지? 어. 그렇지 않은데? 네, 한번 봐봐, 형님. 한번 열어봐주죠. 알았어. 선장님 풀르시고, 형님 사진 찍고, 한번 비교해보자. 던지자마자 뭐가 걸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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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 안 되겠다. 응? 안 되겠어. 아, 우길 거야, 이따가, 씨. 에이, 우기서도 안 되겠어. 아, 이게. 예. 이쯤 되겠네. 예, 거의 그 정도 급 될 것 같아. 아, 씨, 너무 아니면 내가 1등이잖아. 그러게요. 아. 야. 와, 진짜 크다, 형님, 근데. 저기 통발 안에 있던 게 거의 2kg급인 것 같아. 형님, 키로 500 정도 되겠다.
들어간다. 선장님, 놀래미 금어기죠? 지금요, 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네. 호흡 시작합니다. 형님, 반생해야 되겠어. 크다 형님. 야. 자, 깔끔하게. 제일 큰 거 드려야 되나? 시작하면 뭐 겨울에도 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지느러미 달린 거 많이 잡아다 드릴게. 보세요 형님, 교류가 있어도 왕눈 얘기가 싱크가 있는데 옆으로 누워요. 이거는 왕눈이가 불타는 거 왜 이래? 응? 물 들어갔어요? 이것도 눕잖아요, 그냥. 눕잖아요. 조금만 띄워봐. 살짝 쓰네 이건. 줘봐, 액션 조금만 들어가면 눕는다고. 아, 여러분 저 앞에 기둥처럼 꽂혀 있는 게 죽방염입니다. 죽방염. 멸치 중에 최상급이 죽방멸치죠. 물살이 굉장히 세고 여기서 헤엄친 녀석들은 이 멸치 중에 근육질이라고 할까? 체격도 좀 겪어서 멸치 중에는 죽방염 멸치를 최고급으로 칩니다. 그거 잡는 게 저 죽방염이래요. 예, 여기가 무슨 마을이죠?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벽화를 굉장히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양옥도 섞여 있고 한데, 마을이 굉장히 예쁘네요. 마을이 가까이 봐도 이쁘네. 마도라고요, 마도. 아이고, 경제적인 뭐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진짜. 야, 이거 통발 던져. 이게 낚시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인데 배를 정박을 하고 밥을 섬으로 먹으러 왔어요, 마도로. 근데 와, 반찬이 뭐 칼국수 맛도 정말 좋습니다. 오, 문어다. 오, 문어. 나도 문어 해야 되겠는데?
이야 이거 크다 이거. 리리 안강기어. 리리 그 모기업이라. 아. 배가 너무 짧다. 와. 여기 당한 안 지네? 예? 어 여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어. 아 기다리지 선장님 나왔는데. 아이. 오빠는데? 오, 히트? 형님, 무슨 색이야? 내꺼 아니야? 내꺼 같은데? 거봐, 엉켰다니까. 오! 나이스, 나이스. 아. 1등은 아니야. 쪽 빨았어? 서너기만 해 형님. 서너기만 하다가 서너기 타고 나올만 했다는 얘기 아니야? 글쎄 내년 서너기 좀 해보자. 올해는 탔고 서너기를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글쎄 아 가비꾼이 이거 어? 가비꾼이 빵말이라니. 아무것도 이게 통발에 드러나온 건 잡은 게 아니라 개찍에서 빼자고 해. 제 어복이죠 형님 실력보다. 바닥이 뻘이랑 돌이랑 섞여 있네. 남자는 한 방이요. 아, 사이즈 왔다. 안 빨았어요. 어떻게 잡은 거고? 제가 깔짝깔짝 된 거지. 무게감으로. 아씨, 뭐지? 아 촉수. 아 나 진짜 어? 미치겠네. 아 나 진짜. 할만. 어 여기 있나 봐 여기. 네. 요런 데서 사이즈 이제 골라 나오지. 다시 올리라 그래야 되겠다. 그죠? 여기 이 바닥에 문 선생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배에서, 조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배에서 미니 낚시대회를 해가지고, 큰 녀석 때문에 1등 했습니다. 오늘 어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동출하신 형님께서도 그 통발 꺼낼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즐겁게 하루 보내다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네 개 잘라줘. 자, 오늘 1등. 자, 축하드립니다. 1등 상금 10만원. 자, 갖고 오십시오 사이즈. 우리한테. 네. 고맙습니다.